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뭐 뉴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월요일 날 4시 30분에 만난다라고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과연 이제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사실상 제일 큰 변수가 아니겠느냐. 한동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논평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안보 관계 관련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북한이 참전하고 있다. 이건 뭐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언론 보도의 흐름으로 볼 때, 국내외 흐름으로 볼 때, 요거는 사실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판단한 바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국감 요 이제 결론 중에서 제일 큰 게. 제일 국감 중에서 이제 제일 큰게이 중앙지검장에 대한 그 국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야당 의원들이 아주 그냥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그공공공아이 공격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흥분하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조목조목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이 김정은이 관련 내용을 또 전해드려야 되겠죠. 매우 이제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상당히 긴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썸네일로 제목을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이제 수시로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맨 먼저 우선요, 맨 먼저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큰 변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료 화면에 나오시는 대로. 전주 대비해서요, 지난주 대비해서 지금 1% 정도가 빠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9월 2주차 조사에서 현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최저 수준이 20%를 기록한 데 이어서 좀 살짝 1, 2%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2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조사 대비 1%가 빠졌고요. 부정평가는 1%가 올라가서 69%가 됐고, 이유는, 긍정평가 이유는 이제 외교 국방, 중앙과 소신이 확실하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민생 문제하고 김여사 문제, 요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주 전 조사와 비교할 때 부정평가 이후에서 의대 증원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김여사 문제 언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감 기간 중에 김여사 관련된 의혹, 공방, 그리고 명태균, 이런 입단 폭로로 의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의대 문제가 제일 큰, 말하자면, 요런 심판의 주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여사 문제가 많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요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28%, 직전 대비 4%가 내렸고, 민주당은 30%, 그래서 직전 대비 2%가 됐습니다. 저걸 조국당은 8%, 그 다음에 이준석 기획신당은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특검을 도입해야 되느냐, 김여사 문제. 요 주가 조작하고 명품백 63%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필요 없다가 26%입니다. 그리고 11%가 의견을 유보했고 응답자를 이념 성향으로 볼때 진보층의 86%, 중도층의 65%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47%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또 대통령 긍정평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지금 이제 특검 도입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요거야말로 민주당의 왜곡된 홍보전, 여론전, 심리전이 상당히 지금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가짜뉴스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요, 면역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냥 물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7%고, 그대로가 현재대로도 좋다. 이게 17%고, 늘려야 한다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여사, 이번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보수층 응답자에게서도 좀 내가 추리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국면이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갤럽 여론조사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이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일궈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대표와의 만남은요, 그냥 만남이다, 독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만난다라고만 돼 있어요. 자, 왜냐면은 한동안에는 이거 독대가 아니야, 그냥 만남이야. 또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그 이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일 그쪽 한동훈이가 지금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조건화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단하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김여사 라인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찬 디올의 이 파고치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 이런 초강수 공격을 이어왔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아니 뭐 아니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거 뭐 열받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대란 말 쓰고 싶지 않다. 만남이라고 해달라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된바 있는데 용어와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여당의 대표가 할 얘기가 있으면 뭐 여당 대표가 지금 누구한테 전달을 못 하겠어요. 수많은 채널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이가 쓰는 채널은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채널이에요. 언론을 채널로 이용하는 그야말로 사사건건 이런 경우는요 제가 보기에 저도 뭐 평생을 보면서 이런 여당 대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문제는 제가 요 이후 방송에서 왜냐하면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이후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제가 너무나 이제 그래서 이 유난 대표가 대표당의 그 대표하고 유난 그 대통령과의 회담이 잘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 포인트가 이제 그 관심들이 이제 많은데 대부분은 제가 사진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걸수 있도록 사진 기자들이 어떻게 어떤 사진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사진을 보면 한동훈이는 웃고 있고 윤 대통령은 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별로 이렇게 표정이 좀 그렇잖아요 뭐 요새 말로 좀 거시기 하잖아요 요걸 보니까 요걸 보면은 벌써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이 요 사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언론에 다 나왔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센 지금 얘기가 바로 김여사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갤럽에서도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거 이것도 뭐이 한동훈이하고 내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왜 하필이면 갤럽이 지금 시점에서 김여사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외활동을 줄여야 된다. 한동훈이가 최근 여론 언론에 딱 띄운 걸 받아서 여론조사를 넘겼지 않습니까? 요게 과반이 넘게 한동훈 측 생각하고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아니 여론을 봐 국민 눈높이 봐봐 아, 이런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요런, 그러니까 의혹까지 생겨날 정도로 지금 여권 내 상황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안 좋다. 그래서 이 김여사에 대한 이 3대 조건, 왜 갤럽이 3대 조건을 그대로 받아서 조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감찰관, 요거는 사무실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거의 다 마무리 단계다. 그러니까 이제 김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감찰관 설치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 요게 이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을 우리도 빨리 임명을 해서 가동시키자.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의정 갈등 문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빨리 발족시켜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책임 있는, 그러니까 요런 그 의정 갈등을 일으킨 책임자는 인사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수평적 당정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뭐 대충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런데 이런 이제 인사 문제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연말이 되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은 이제 지금 이제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앉아 있던 장관들 이런 분들을 일부를 교체하는 그래서. 요, 이, 개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런 인사 문제는 다뤄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자, 윤 대통령도 지금 뭐,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겠죠. 한동훈이는 지금 속 시원하게 다 터놨으니까 감정이 안 좋을 리가 좀 좋을 리, 그렇지, 안 좋을 리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윤 대통령이 중요한 안보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보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긴급 안보 회의를 했다. 이렇게만 돼 있고요. 핵심 주제는 북한 전투기 러시아에 파병된 관련.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양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검토 토론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군이 이제 이 장비 이동만 아니라 장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전까지 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갖다가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고,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올바른 조치라고 제가 보고요. 저도 이거 이제 이그 대통령실에서 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하나의 이제 협의 틀을 갖춰줘서 논의되기를 바랬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저 북러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해서는 일찍이부터 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를 해 오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이것이 대한민국 단독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도 사항도 되고요. 유엔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단단한 이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이제 결정적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명이 되고요.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참전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1만 2천 명 정도의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에서요, 1만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보냈어요. 오늘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1만 2천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기로 최근에 결정했다. 그래서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이 확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이동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EU, 나토 이런 데서도 상당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요, 그리고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 EU 정상회담, 나토, 그다음에 이제 이그 회의 나토를 방문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선 나토에 가입을 좀 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나토 가입 결정은 만장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나토 가입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제 나토 전체 국가하고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대결로까지 확대 비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토 측에서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그런 지금 내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 무기를 좀 많이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핵 문제 얘기까지 지금 젤렌스키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왜냐하면 러시아가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래 러시아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핵무기, 이거는 이제 과거에 94년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서 전부 러시아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 당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핵무기를 갖다가 전부 러시아에 넘겨주고 영국과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서명을 했는데, 요거 뭐그 종이 쪼가리죠, 본래.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왜 이게 핵 문제가 나왔냐면, 나토 가입 초청을 해달라, 가입 초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어떤 종류의 동맹 체계를 필요하다, 그래서 핵무기 얘기를 꺼내서 지금 이제 민감하게 지금 국제사회가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긴급 안보 회의를 여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또 북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큰 지도를 2군단 쥐은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포함한, 자, 요것이 또 이제 우리 그 군으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상응하는 이 대규모 훈련을 강원도 고성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천무 실사격 훈련을 오늘 했습니다. 자, 이 천무, 이게 다연장 로켓인데요, 연속적인 화력투사로서 정의 장사정포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30km의 속도로다가 발사 장소로 이동할 수 있고, 장소에 도착하면 7분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춘 요이 로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격한요, 이그 천문은요, 천문은 130mm 로켓탄인데 36km의 최대 사거리를 갖추고 있고,
1회 12발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즉각에 맞는 무기가 되겠다. 이런 입장을 우리 군에서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2군단 지부를 방문해가지고 여기서 서울 지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서울 지도는 아닌 것 같고 서울 인근 지도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지금 펴놓고 지시를 하는.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갖다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 뭐 북한이 훨씬 우세하다. 요거를 갖다가 북한 주민하고 이제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웃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 핵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재래식 전력에서는 비교 안될 정도 우리가 세죠. 예. 자, 그래서 요러한 지도를 펴가지고 만약에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예. 요런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의선 통해선 연결도로의 폭파는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은 아니다. 예.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적대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대 국가라고 하는 말, 요 용어를 그 헌법에 명시한 것이 이제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확인이 안 됐는데, 자, 그래서 거침없이 자기네가 물 가지고 있는 물리력을 사용해라. 마지막 선고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 보복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복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힘을 우위를 통한 평화. 이것이 선의에 기대한 평화보다도 훨씬 낫다. 선의에 기대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네가 그야말로 강력한 무력 응징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대납 우협 정을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김여정 요즘 빠지지 않고 있죠. 김여정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 우리 합참에서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영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육로 남북 육로 이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그 자료 화면을 실었어요. 자료 화면을 실었는데 그게 우리 합참 거를 갖다가 불법으로 퍼날렸다 이런 이제 그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참에서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 기분 나쁜 것이죠. 야, 그거 외신에 다 나온 거야. 우리가 쓴게 뭐가 잘못됐어? 너희들은 우리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하는 거 맨날 갖다 쓰잖아. 요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나왔어요.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게 이제 이 왼쪽 거가 북한이 쓰고 있는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되겠고 오른쪽 거가 우리 합참이 지금 내어이보 지금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중앙통신이 보도한 거하고 합참이 촬영한 동영상, 요거를 보면 거의 막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들은 이거 찍을 능력도 제대로 안 되잖아. 우리가 찍은 거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요거를 보기 좋아서 썼는데 뭐가 문제냐? 요런 또이 성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그만큼 안보,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군 당국에 강한 대북 압박, 위협 성명, 왜냐하면 정권을 종말시킨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협 심리를 느껴가지고 이 담화의 수준을, 레토릭의 수준을, 컨셉을 굉장히 고도로 지금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창수 지검장, 이거 제대로, 자, 이게 이창수 지검장의 이제 답변 자세인데요. 제대로 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요, 만약에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를 아끼는 분들이 주변에서, 그거 기소하지 말라고 하더라. 참, 기소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기소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소하면 그게 정치검찰이다. 내가 소식껏 수사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내리는 게 불기소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아주 확실하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장 자리를 갖다가 이런 거 하라고 사전에 예약받았느냐? 그거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아주 인간 정말 XX들이죠. 예. 자, 그렇게 소신껏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 뭐, 이 무혐의 혐의,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범위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를 했다. 똑부러지게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 씨부터는 전혀, 예,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받은 바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도 하나도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만인 불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했는데,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더 정치검사다. 너를 위해서 기소하게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아끼는 분들이고 검사도 있고 전직 검사도 있다. 제가 정부 판단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은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사 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는데 수사팀 의견을 듣고 합리적 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제가 누가 무슨 누구를 돕거나 봐주는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 이 사건 결정문을 다시 한번 보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소신 있게. 자, 민주당 의원들, 야, 이거 뭐 박균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별의별 질문들을. 예, 그래서 요 박균태 같은 이런 망은 레드팀을 만들어서 죄 없는 후배들을 같이 죄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거 모든 것은 내 책임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팀에 충실하게 설명하고 혹시 레드팀이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까지도 밝혔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은혜 갚기 위한 것이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다. 제가 중앙징계를 하고 싶다고 한게 아니고 그거는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다. 바로 세게 맞받아쳤습니다. 아주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한 사람들, 이성윤이, 이건태, 요건 이제 검찰 출신들이요. 이, 고, 그, 그러니까 검찰 간부 출신들. 전부 이 공격을 했고요. 박은정이도 마찬가지. 예. 압수수색 하는 것 등등. 예. 요와 관련해서 아주 똑바르게,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맞받아쳤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뉴스 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